오늘 병암수 오늘 둘러보니까 스님께서 육아사상이라든지 이런 고전에 큰 관심을 가지신 그 바탕이 아니었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러면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육아사상 또 유학 이런 것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거는 참 질문 잘하시네요.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게 어릴 때 서당에 놀았다 이 말이에요. 네. 이 서촌이라는 동네는요 저희 이제 우리 낙은 공파만 다 있었습니다. 한 65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예 우리 요 60여 있었어. 60여 건데 네. 초중고 대학은 그 많지는 않지만은 거의 한 30여 건 있었어요. 그게 바로 서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. 여기는요 들이 없습니다. 삼비탈에 있는 그걸 다랭이 논이라고 하죠. 삼비탈에 있는 그것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네 우리가 이제 요 초등학교는 이쪽에 성소국민학교 가요 가깝습니다. 거기 있는데 아들 그 둘판에는 다 부자예요. 근데 걔들보다는 성서국민학교에서는 우리 서촌의 뭐 형님들이나 동창들이 거의 뭐 좌지우지 했어요. 가난한 동네인데요. 그런데 이제 서당 옛날 어느 문중이나 같을 거예요. 그 문중에 서당이 있고 서원이 있다 하면요. 그래도 다 훌륭한 윗대 할아버지가 다 군자, 선비 등등으로 다 이어져 왔을 거예요. 저도 그런 과정에서 또 대륜학교가 이거는 유림사회에서 처음 출발입니다. 아 그렇군요. 예. 그래가지고 천주교인들이 이제 나중에 했지 그분들은 천주교 재단은 아닙니다. 대륜. 그 유림사회에서 세워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 공복하면 이제 저녁에 먹고 도덕하는 말 하잖아요. 그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. 그래서 그 대륜학교의 교훈이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남을 사랑하자 하는 교훈 그게 상당히 저한테는 와닿는 느낌이 있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해서 그러니까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모부님이 한문을 선생님 하셨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고모부는 집에 선거하고 남해간 되잖아요. 그리고 어릴 때 조금 두려움이 있잖아요. 학교 공부 좀 괜찮으면 바로 연락되잖아요. 만나신 분들이 이제 그런 연유가 그래도 유학에 관심을 두게 된 동기는 있었을 거예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, 그동안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. 그래가, 과학을 안 하면 못 먹고 살다 되잖아요. 네. 그랬는데, 이제, 아까 대륜학교에서, 영남대학교에서 잘 있었다 하는 얘기에, 그거는 어느 정도는, 그건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, 저대로는 그래도 막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학생들 열심히 가르쳤고, 이제 퇴직을 하니까요. 이제부터 뭐를 하나 이 말이에요. 그 제가 이제 퇴직한 지 벌써 22년째 되죠. 만으로요. 2003년에 했으니까요. 그런데 뭘 하면 좋겠노 생각이 사실 많이 했어요. 지금 가만히 보면요, 명예교수 수 상당 분 있잖아요. 제후에 나온 분이 없어요. 또 대화되는 분도 없어요. 그렇습니다. 겨우 대화되시는 분이 이완재 교수님만 되지. 그 외엔 대화되는 분이 없어요. 그 밑에 지금 자그만치 이제 뭐 벌써 한 10년 이상 차가
나고 그것도 20년 이상 잘 나는데 이런 점은 제가 겪어본 상황인데요. 퇴직 후에 뭐를 할고 가는 거는 퇴직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. 누구나 이건 다 했으니까. 그러니까 우리 강 박사 요새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부럽더라고요. 제가 좀 젊으면 나도 아주 나도 아직도 호기심 있는 사람이라서 뭐 생각해 본데 형 잘 안 되고 가끔 많이 애를 먹이는데 그래가 이제 지금도요 정신 통일 문제는요 제가 그런 컴퓨터 앞에 하면 이건 잘 돌아가요.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하고 거기에 이제 유학을 하게 된 동기가요. 그래, 향교를 한번 나가볼까? 이것도 문중에서 추천을 해서 그랬어요. 퇴직을 하고 나니 전에 문중의 대표로 향교 장의를 한번 하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. 근데 내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 저는 가나 안 가나 역할은 하지만 저는 안 갈랍니다. 그러니까요. 아까 올라오실 때 그 우리 재종 형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야. 아주 막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야.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너는 뭐 교수고 박사라서는 그런 뭐 향교가 맞느냐. 아, 그건 답을 못 하잖아요. 이해 가겠습니다. 그랬어요.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겁니다. 그래, 의외 분이 계시면 그런 말씀 해주면 좋잖아요. 잘 갔습니다, 결론은. 그래, 가서. 그러면 가기 전에 이제 한문 공부를 좀 했어요. 아침 7시에 이완재 교수님 강의를 들어서 아침 7시에 한 시간 하는데 많이 오더라고요. 공직자들이 많이 와요.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하게 한문을 뭐 어릴 때 해가지고 기억하는 건 많이 없고 그때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. 그게 도움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에 대한 걸 그 한문을 공부하면서 향교 신문에 많이 냈어요. 글을 좀 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글을 전부 엮는 것이 이제 책이 없어가지고 다 못 돌려드리는데 과학자의 유학 사랑 칸을 돌렸더니 소문이 많이 나요. 그냥 내가 화학을 아니고 과학자가 아니었으면 그저 그렇다고. 그러니까 유림사회에 나가면 좀 그 화학 교수가 왜 그렇게 잘 써놓은지 이런 얘기라. 그거 어떻게 그렇게 나쁜 점은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대로 괜찮더라 이 말이야. 예.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느냐. 퇴직 후에요. 중학교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 좀 하고. 예. 예, 그러면 육아 사상을 이제 퇴직 후부터 실천해 오신 걸로 아는데 예. 그 실천하신 육아 사상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이제 설명해 주시죠. 그거는요. 저는 불쭉불쭉 뛰는 성격이 있어. 솔직하게 논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솔직하게 다 느낄지 뭐하고 그중에 픽업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쭉불쭉 뛰거든. 다른 분이 보면 뭐 좀 한 것 같지만 그 다 읽으려고 하면 난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.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해요. 그중에 이제 했는 내용 중에 그 가만히 보면 3페이지에 그 좀 나중 밑에 줄 좀 많이 꺼놨죠. 그죠? 그게 이제 제가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첫 줄입니다. 3페이지 제일 위에 바로 1-1- 논어의 핵심 가르침 관계입니다. 이제 이게 유학에 하려면 거의 기본돼요. 이런 정도 다 보셔야 될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첫 단락 이건 정말 중요해요. 이제 앞에 뭐 자활하는 공자 말씀이니까 하기 시습지 하는 말이 주 밑에 주
줄까 놨을 거예요.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더라고요. 이건 암만 읽어도 좋은 말이래요. 그러면은 그때 학은 배우면서 하잖아요. 그대로 막 해석이 다 하려고 하면 시간 조금 걸리니까 요것만 배우면서 때때로 공부한다면은 그럼 공부한다면은 부력 열화 그 열자가 말씀 설자인데 반드시 기쁠 열자로 읽어요. 그렇게 뭐 공부 배우면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책을 반복해서 연습하면 이보다 더 좋은 기쁨이 어디 있나 이런 얘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은 다 여기 이 과정 거의 다 거쳤다고 봐요. 거의 다 거쳤다. 자 그러면서 그래가 공부를 좀 많이 가 다른 분하고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잖아요. 옛날은 다 태계가 저게 뭐고 전라도 분 기고봉하고 왔다 갔다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 글로서 하잖아요. 그러니까 유붕자 원방래라 벗이 있어가지고 멀리서 스스로 찾아온다면 이 글로 찾아오잖아요. 그러면 이러한 즐거움보다 또 더 좋은 즐거움이 어디 있겠노 이런 얘기예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것도 참 중요한데 저는 여기에 반성 많이 해야 돼요. 세 번째는요. 인부지이 불론이면 간 부처님인데요. 남이, 이때는 남입니다. 인자가. 남이 자기 안 알아준다고요. 안 알아주더라도 성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. 근데 교수들 내 자신은 어떤 데 이런 면이 나타난대요. 나는 그래 안, 절대 안 한다고 하는데 뭔가 나타난대요. 네. 그러면 안 되는데 안만 지키려고 해도 어떤 데 갑자기 튀어나오던데 그러면은 이제 남이 잘 안 알아봐도 자기 스스로는 군자라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. 그래야 군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. 그리고 요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거는 논어에 제일 처음에 나오니까 뭐 논어 책 많이 안 봐도 이 책 봤다 하면 될 겁니다. 자,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좀 빨리 내려갑니다. 그러면은 논어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요 제일 핵심이 1-2에 있는 그 자활은 빼고요 극기봉예위인입니다. 여기입니다. 자, 그 요 좀 빨리 가야 되는데 극기하는 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조절하는 거 아닙니까? 자기 마음을 자기가 이겨낸다고 하면은요 안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. 그리 극기봉예가 바로 논어의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지금 두 번 단락 다 전부 다가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마음 컨트롤 할 수 있고 글 공부하고 한다고 하면은 그 1-3도 역시 글로서 글을 많이 해서 벗을 모이도록 하라. 벗을 같이 즐기도록 하라. 이 말인데 모이도록 하라는 아마 그런데요. 글로서 친구를 만나라. 이 말이야.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결국 자기한테도 어질게 행동하도록 도와준다. 이런 말이야. 그런 말이 그래요. 자, 또, 그 다음. 또,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요. 역시 글 공부를 많이 하면 다 사람이 어질게 되잖아요. 뭐 거의 다 되는 거로 봐요. 덕불고 필류일이라. 덕이 있으면요. 외롭지 않아서 반드시 친구들이 많이 모인다. 이 말이에요. 그죠? 그러면 덕은 뭐고, 인이 예지신이다. 이제 이런 얘기를 넘어가고요. 그 다음 1-5에 박학어문카는 말이 나올 거예요. 이것도 글로서 글을 이제 그 말이 아니고 글을요 널리 많이 공부를 해서 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학어문이잖아요.
글 공부 많이 해서 약지 일약한 말이죠. 예를 잘 지키라 이 말 약속하는데 글 공부 많이 해서 예를 잘 지키면은 거의가 뭐 한 95%는 다 군자가 된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는 1-6에요. 기소불력 물시의인카는 말인데 기소 자기가요 불욕 하고 싶지 않은 거 하고 싶지 않는 걸요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이 말이야. 이거 저는 실험할 때 사실 학생들은 잘 시키지는 않는데 저가 스스로 하도록 했어요. 내가 직접 그런데 스스로 하는데 그래도 좀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. 내가 있으면 반드시 된대요. 기계가 제대로 말을 듣는데요. 잠깐 피해보면 기계가 말을 안 듣는데요. 이제 그런 일인데, 그래 넘어가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, 그 밑에 거는 뭐, 그냥 한번 넘어가도 되는데요. 사무사학 하는 말 있잖아요. 개인이 사특하지 말아라, 간사하지 말아라, 말 아닙니까? 그 다음 넘어가고. 그 다음 자가 중요합니다. 무불경이나 경자 한자만 써놓은 데도 있고요. 무불경으로 써놓은 데도 있습니다. 국학진흥원 안동을 가면 요 무불경 한 말로 써놨습니다. 그 경입니다. 경강정입니다. 내가 이거 처음 그 갔을 때 몰랐어요. 솔직히 이거를 저거를 무불경이가 모자로 쓸 일은 없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무불경인데요. 여기 경이 중요하거든요. 태계가 가장 좋아하는 글자가 경입니다. 가장 좋아하는. 그 경은 또 그 뭐 있으니까 쉽게 하면은 주일무적 하는 게인데 주일무적 하는 게 글자 나옵니다. 정신을 딴 데 팔지 마라,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뭐 문과나 이과나 교수님 다 정신 통일 바짝 해가지고 하잖아요. 그러면 만든 일 없어요. 근데 하는 척 하면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. 책은 보는 것 같은데 책은 펴놓고 하는데 생각은 딴 데 있다 그 말이에요.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잖아요. 그런 애들이 좀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요 글자 경자 또 그거를 더 강조해가 무불경 칸말이 굉장히 좋아하는 글자입니다. 자, 그 다음 있는 것 성약하고요. 자, 요즘 얘기로 곧 답이 된 그래서 유학에 이런 사항을 가급적 저는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봤는 것 있다. 이 정도. 네.